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웅진의 마지막 주자가 되라 이런 팀명을 받았을 겁니다. 노종규 3대0으로 마무리 줄 수 있어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예마사는 고인규, 붉은색 테라. 네, 고인규 선수. 오늘 앉아서 경기하는 선수들 중에서 확실히 당연히 경력이 가장 오래된 선수가 또 이제 고인규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선수가 이제 뭐 너무 경력이 오래됐죠. 헬스로 10년이 됐고. 네, 그리고 처음 데뷔했던 데뷔전 상대가 기욤 패트리입니다. 그런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죠. 2003년에 이제 데뷔를 할 때 기욤 패트리 선수와 만났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렇게 프로게임 하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고,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연승 분위기 이어나간다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워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단 맵 전적에서 웅진 스타즈가 이 맵에서 7연패 중입니다. 2승 8패로 전적이 너무나 안 좋고, 고인규 선수는 이 맵에서 두 번의 테란전을 했는데 정명훈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황병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죠. 예, 가장 최근에 JD에서 승리한 선수가 바로 이 고인규 선수였고, 그때 준비된 이 센터 팩토리 이후 또 전진 스타 보트로 승리를 거둬주는 이 준비된 모습으로 항상 경기를 찾아오는 고인규 선수가 오늘도 정말 잘 준비해왔다면 충분히 지금 이 위기에서 팀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KTY 경기에서도 0대2 상황에서 아마 3세트에 출전을 해서 승리를 거뒀었던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10년 차 정도 되는 선수들 전략적인 플레이 스스로 계속 변신해야 돼요. 그래야 승부도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일단 노중규 선수에 대해서 또 웅진 스타즈의 이제 코칭 스태프들에게 또 물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요새 테란전이 좋아지고 있다. 이유는 팀 내에 또 거칠한 테란 또 이재호 선수와 연습을 하면서 실력들이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후반을 갔을 때 메카닉 유닛의 운영과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초중반에 잘 버텨내게 됐을 때 방송 무대에도 적응한 노중규는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차가 좀 되는 선수들 보면 그 중후반에 또 안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고인규 초반에 포인트를 따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굳혀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왜 이제 좀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력이 없는 선수들, 박태호 선수 같은 선수 보면은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중계할 때 신이 나는 게 박태호 선수 경기 보면은 상상 속에서만 할 수 있었고, 저 어떻게 저렇게까지 배짱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를 매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중계하면서 놀랐었는데, 일단 노중희 선수가 딱 지금 그럴 시기고 겁이 없을 시기예요. 지금이 딱.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편에 근데 고인규가 나랑 빌드가 다르네 봤거든요. 네. 머릿속으로 계산됩니다. 네, 그 겁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비드를 짜온 겁니다. 배럭 더블인데, 이 공군 에이스의 테란들이 전진 배럭, 가끔가다 후진 배럭도 되는데, 이 전진 배럭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도 이런 플레이를 초반에 펼칠 수 있다. 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 빈드 상황이 노중규 선수가 일단은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망설임 없죠. 지금도 이제 왼쪽에 건물 배치까지 위에 서플 하나 지으면 벌쳐올 타이밍에 안전하게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역시나 노중규 선수가 신인이다 보니까 연습하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매 경기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울 때예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고인규입니다. 지금 당장 또 시야시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팩토리 이후에 안마당 가져갑니다 고인규. 원팩 원스타 같은데요. 글쎄요, 원팩 원스타가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배럭 더블 상대로 원팩 원스타가 만약에 이 레이스를 통해서 피해를 못 주게 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판단이 레이스가 아닌 만약에 드랍시 판단이 됐을 때 노중규 선수가 3팩토리 온리 벌쳐 뭐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고인규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역시 첫 번째 벌쳐 움직임이 상대방의 SCB가 있을 지역에 미리 가서 잡아버리죠. 이렇게 되면 생각이 좀 노중규 선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벌쳐 타이밍을 볼 때는 레이스를 분명히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팩토리에서 바로 벌쳐 찍었기 때문에 애돈을 붙이지 않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레이스 스타포트를 상대방의 기지와 최단 거리에 지어주면서 뭐 이외에 또 견제할 수도 있는 방법, 뭐 클로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고인규의 이런 선택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럼요. 겁 없는 신인에게 겁을 좀 먹게 하는, 생각을 많게 하는 그런 작전 필요한 겁니다 고인규. 그렇죠. 레이스를 찍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제 좀 좋은 상황은 노중규 선수가 3팩토리 이제 벌쳐 이런 거를 했을 때 입구 지역에 자신을 심시티를 통해서 수비를 하고 레이스로 이제 조금 피해를 주면서 이제 뭐 탱크를 모아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괜찮은 것인데, 그냥 노중규 선수가 안전하게 아무리 아카 올리면서 골리앗 나오고 이러면은 병력에서 그냥 압도 당해버려요. 예, 앞마당도 늦게 먹었고. 네. 자, 어떤 작전을 실어 나를 것인지요 고인규. 일단
먼저 칼을 뽑는 쪽은 고인규입니다.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뭐 4벌초. 아, 설마 이게 드랍 가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예. 이게 답도 없는 빌드가 되는 거예요. 예, 아예 이건... 노준규 선수에게 이길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노준규 선수가 300톨이 온리 벌초를 하면은 고인규 선수의 만약에 이게 드랍이 나오면 이거 완전 망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 예, 그래서 피해를 전혀 못 줍니다. 4번째까지 찍었습니다. 예. 입구적인 서플 두 개 더 지어서 확실하게 틀어맞고 탱크를 찍은 다음에 상대방의 벌처가 들어올 때 자신의 시야에 들어올 때 벌처 들어간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벌처 활용을 잘해줘야 되는 네. 게 고인규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쉽진 않겠습니다만 정교하게 쓰면 또 모릅니다. 숨겨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아, 벌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벌처 네, 빠진 것도 봤어요. 빠진 것도 봤어요. 그렇죠. 이게 스피드업이 돼 있어서 네, 이러면서 이제 탱크 나오게 되면 수비하는 데는 무리 없죠. 네. 그래도 이렇게는 데미지를 조금 조금씩 줘야죠.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본진. 예, 이렇게 하면서 레지스도 한 개씩 모아주고 상대방에게 골리앗을 강제시켜야 돼요. 만약에 골리앗 강제 안 시키면은 탱크 벌처로 그냥 와가지고 아니면 벌처 온리 벌처에 그냥 경기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머리는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빨리 빼야 되고 툭툭 건들면서 벌처에서는 졌지만 예, 곳곳에 마인메서드 있기 때문에 탱크라인 조이기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주 고급스러운 전략을 고인규가 준비하고 그리고 마린 잡아주고 좀 레이스 떴거든요. 네, 마린 잡히는 이거 좀 마린 잡고 레이스. 아 이거 네, 네. 대처가 아직까지 뭐 괜찮습니다. 킬 몇 킬이죠? 한 개가 때려봤자 네, 먼저 시간이 걸립니다. 클로킹까지 눌렀으면요 네. 이거 노준규 선수가 이건 경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클로킹 누르고 아카데미 짓는 SCP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 정말 네 그렇지 네. 계속 예. 준비로 가는 겁니다. 고인규 사전 준비로 가는 거예요. 끝내주는데요. 예, 네. 조금씩 잡았습니다. 조금씩 따라잡고 있어요 고인규 선수가. 네. 예, 만약에 이런 피해도 못 쳤으면 이 경기 완전 내주는 경기였거든요. 지금 그나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 빌드 완성되고 있으니까 꼬악꼬악 가야 됩니다 고인규. 네 그리고 노중규는 더 이상 피해를 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3팩토리 벌처에서 수비만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원하는 그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인규 노련미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예, 베럭 때려주면서 아니에요. 클로킹도 돼요. 그렇죠. 빠르게 베럭 때려주면서 상대방에게 팩토리를 강제로 늘리게 이제 강요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추후에 팩토리를 못 늘리게 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벌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SCP 두 개 잡고 바로 태워서 11시로 도망가야겠죠. 예, 고인규 선수는 이제 아카데미와 탱크를 모아주면서 자신의 입구 언덕 지역 예, 이 지역까지는 진출을 해줘야 돼요. 네, 정말 안전하게 거의 선맵화 시켜놨고 그러면서 SCP를 꾸준히 잡으면서 예, 상대방보다 조합 자체가 좋죠. 예, 게다가 이 레이스 때문에 귀찮아졌다가 어느샌가 잊혀질 때쯤에 드랍팀이 한 번 더 가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노중현 선수는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라인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유리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또다시 벌처 드랍이 오게 됐을 때 그 리스크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지금 상황이. 아 그럼요. 지금 본진의 본진의 빨간색 정 뭐죠? 예 완전 벌처 드랍. 아 계속 야. 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고인규 오늘 예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날 잡았는데요. 이 빌드는 고인규 선수의 빌드네요. 네 그렇죠. 예. 고인규 많은 프로게이머 쓰지만 제일 잘 써요. 네, 아, 완벽해요 오늘. 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갔으면 그냥 죽는 빌드였을지 모르겠으나 고인규가 살린 거예요 이건요. 네, 예. 지금까지 벌처 4개와 레이스 2개를 피해준 거 보세요. 그럼요. 네. 게다가 벌처가 2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병력이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사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프로게이머에게 물어봤습니다. 드라시 빌드를 썼을 때 상대방이 속옷 벌쳤으면 이건 완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 상황 만든 것도 고인규 선수가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노준규도 병력 이끌고 나옵니다. 그냥 쓰면 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아 데미지를 네. 안 먹었고요. 이제 고인규도 나오네요. 고인규도 맞대요 갑니다. 네 상대방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아 정면 당하면 안 되거든요 고인규. 지금 간신히 지금 포인트 쌓아놓고 있었는데요. 네 게다가 여기 안에 있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글쎄요. 네. 상대방이 골리앗을 탱크로 감지한 때가 나네. 그래도 뒤에도 병력 오고 있고 여기에 또 오고 있고요. 이거 노준규 선수가 우리 있어요. 매치대 오면 안 되면 빨리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드랍십을 활용해야죠 고인규 선수. 상대방이 일단 드랍십을 대비하기 위해서 터렛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글쎄 갑작스럽게 좀 흔들렸고 네 이러면서 벌쳐도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 네 노동규가 게다가 좋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자 마인만 싣고 빠져야죠.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면 탱크가 있어요. 네 워낙 고인규 선수의 빌드는 왼쪽 운영이라서
약간 좀 피해를 주고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든 건 분명했는데 인구수 10정도 앞서더라도 이 자리를 잡히는 것이지 과연 인구수 10정도 앞서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네, 대신 예. 3기지를 빨리 가져오는 고인규입니다. 상대편은 못 먹게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세 번째 멀티 지역에서 이제 좀 이제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저 센터 지역의 마인을 이제 제거하면서 나올 때 벌처로 빈집을 노린다는 이런 플레이 한 번씩 이럴 때 돌쳐 예, 정면 지역을 이런 판단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인 하나만 오늘 마인을 제대로 맞도 안 하고 있다만 한 번이나 들어가면 마인! 순식간에 템포 상태 언덕 위로 올라오는 상대방의 노중근 상대방 마인! 이제 마인이 먹히나요? 그리고 골리앗이었으면 골리앗을 살려놓는 건 좋고 빨리 지금 SCB 데려와서 리페어해야 됩니다. 바로 수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편 특히 고인기가 3개 돌리고 있거든. 자원 차이도 자리라도 좋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준규. 근데 병력 피해 많았어. 뒷공간 계속 빕니다. 예, 고인규 선수가 일단은 세 번째 멀티가 빨랐고 무리해서 언덕 지역을 뚫는 판단보다는 상대방의 병력과 시선을 분산시키는 판단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트럭식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째. 네, 저 트럭식이 통하려면 정면 지역을 뚫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상대방에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력을 정면에 모아놓은 다음에 상대방을 정말 바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본진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자리 잘 잡았습니다. 이게 트럭식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금방 원하는 곳에 병력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네, 이거 고인규가 약간 좀 피해를 귀찮게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내려서 그냥 피해 주는 거죠. 네, 트럭십이 터지면서 피해를 주는 것도 좀 아쉽지만 자, 일꾼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김원동의 열심히 수비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고인규가 나간 거요. 고인규 선수 여기서 조금 더 침착하게 예, 숨을 한번 고르고 트럭십 좀 보유되어 있는 고인규 선수가 세 번째 마티가 빨랐거든요.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예, 침착하게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네, 동급선인데 유니컴 계속 10, 15 정도로 앞서 갑니다, 고인규. 네. 네, 일단 그래도 이 상황에서 노중규 선수가 잘해주는 건 정면은 조연할 거 언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3분의 2가량의 병력만 있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시야 확보되어 있는 게 좀 없다라는 게 노중규 선수에게 약간 좀 불안 요소이긴 하네요. 저 탱크, 그 불안 요소 바로 또 그 제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일단은 뭐 고인규 선수가 레이스가 한 개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레이스로 계속 툭툭 쳐주면은 노중규 선수 입장에서는 시야 싸움에서는 고인규 선수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언덕 지역이 그래도 넓죠. 넓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가 병력 최대한 잘 모아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뭐 12시 쪽으로도 왔다가 뭐 9시 쪽으로도 왔다 이러면서 상대방의 병력 좀 신경 많이 쓰게 만들고 한 번에 정면 뚫는 판단 이런 걸 해주면 돼요. 네. 제로 드라치 다시 한번 모으고 있고요. 상대 노준규도 3기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원도 멀티도 지금 적고 느리고 네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딱 알맞춰서 움직이기만 하면 노준규 선수가 이번 경기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직은 그래서 노준규는 모든 걸 갖고 센터에 집중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벌초 우회. 자, 골리앗 하나 멀쩡하게 막았네요. 네, 좋죠. 네. 예, 골리앗 얼어있어요. 이렇게 SCB 피해가 조정되게 되면은 센터 지역을 뚫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니카운트 계속 이제 뭐 15에서 20으로 갈수록 벌어집니다.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좀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9시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괜히 보여주고, 네,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움직임을, 다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병력이 상대보다 많기 때문에 병력을 양분화시킨 다음에 자신은 1점 도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꽤 많은 병력을 움직이는 저 고인규입니다. 대치만 하지 않아요. 여기 마인 많이 박혀서 마인 제거하면서 여기서 마인 예, 이렇게 병력을 일단은 센터 지역으로 계속 이 충원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인규 선수는 한 번에 센터 지역을 뚫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드라치 3기째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드라치 3기 지금 타이밍 여기 스캔 한번 해보게 되면 예, 정말 그 위에서 탱크 내리면서 아예 정면 뚫어버리기 네 그런 식도 되는데 네. 단순히 문거라 당구기 식으로 장기전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예, 정말 단점이 너무 많은 게 현재 고인규 선수의 그 자리 지리적 지금 배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센터 왼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벌처가 보이는 이 공간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터렛이 없잖아요. 이 지역으로 드랍십을 동반해서 한번 뚫을 판단 이게 가장 좋을 것 네, 같네요. 뭔가 할 것 같거든 고인규가요. 예, 네. 이 지역은 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언덕 탱크 있어. 언덕 탱크 그렇죠. 다행히 마인 복사 안 터졌고요. 스캔 한번 써줘야죠, 스캔. 네, 일단 스캔에 한번 필요하고 네, 그 이후의 병력은 탱크가 자리를 잡아놔서 허리를 끌어놨거든요. 네, 한번 병력 태워야 되는데 이 고인규 선수가 현재까지는 손을 약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랍십 안 쓸 겁니까? 드랍십
아, 예. 이제 뜨나요? 병력 피해가 좀 있는 상황에서 태워서 징검다리 형태로 이 언덕까지 올라오면 좋은 건데 그것을 도중에는 허락하면 안 되고 여기 시즌 모드 하면서 버티기 좋아요. 자, 자리 잘 잡습니다. 시야답지 않게 자리 잘 잡습니다. 노준규. 네, 멀티 하나보다도 이 자리가 훨씬 더 값진 곳입니다.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게 지금 노준규. 글쎄요, 이 지역으로 가는 판단이 네 레이스가 레이스가 뭐 맞아주면서 갈 정도로 체력이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본진으로 가지 않습니다. 최악의 판단이에요 지금 이거는. 네, 하지만 어차피 왔습니다. 왔으면 어떻게든 해봐야죠.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판단이 되나요? 유니카운트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정말 최악의 수였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게 엠베에 뛰어가지고 맞아준 다음에 본진까지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SCB라는 최종 병기가 있는 테란에게 들어갔다라는 거 아 좀 아쉬운 판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뒤털기. 자, 뒷문 아 준비됩니다. 노준규 정면 뛰기. 자, 이거라도 해야 되죠. 이거라도 못하면 영원히 못 들어요. 자, 카운터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보인규 한번 처음에 맞는 것일 뿐이겠죠. 네, 지금 뚫어야 돼. 지금 뚫어야 돼. 못 뚫습니다. 여기 시선 분산시키고요. 2선까지는 아 뭐 끝까지 못 뚫겠는데 2선이 있어요. 여기서 SCB 털어야죠. SCB 털어야죠. 생각보다는 잘 싸웠네요. 언덕 아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싸워줬습니다. 네, 그래서 언덕에 걸쳐야죠. 정면은 언덕 걸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털어주고요. 오, 진짜 좋아요. 기지 하나 거의 딱 달렸습니다. 고인규. 네, 고인규 선수는 무조건 저 센터 지역을 계속 뚫어야 돼요. 계속 뚫어주면서 자신도 일단은 12시 멀티를 가져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건물 하나 날아가고 있는데 아마 저게 커맨드 센터일 것이거든요. 네, 추가적인 멀티가 동시에 와가 되면서 센터 지역을 뚫어줘야 지금 효과를 발휘하는 네, 거예요. 근데 12시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글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아니에요. 고인규 축적된 자원이 있거든. 그거 가는 겁니까? 어차피 여기 못 들어 12시도 못 박을 그 앞에 노란색 점들 많잖아요. 네. 정말 활처럼 이렇게 이런 진영을 지금 이제 펼쳐놨는데 이 지역을 뚫으러 가는 것은 이제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런 포인트는 이거는 거의 뭐 피해가 복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유니카운트 이제 30 뒤집혔습니다. 아, 데뷔 10년 된 선수들 가면 선수들 뒷심이 빠지거든요. 보통은요. 네, 그러면서 커리어 끊겼기 때문에 한시 커뮤니티 센터는 글쎄요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떠도 레이스가 레이스가 있으면 좀 뭐 센터를 살려놓기 힘들 것 같고요. 아, 잘 풀어가던 보이기였는데 몇 번의 판단 미스. 아, 김정민의 노래가 맞는다면 이게 복구가 될지. 자, 스캔 찍고. 집중해야 됩니다. 네. 집중해야 됩니다. 스캔! 집중력이 지금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네. 모임 선수가. 그렇죠. 아, 이 센터 지역을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뚫는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많이 손해를 보면서 지금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네, 퇴퇴점에서 입구 지역이 막히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뜰 생각이었었는데 노준규 선수가 잘한 거예요. 네. 정말 침착하게 센터를 구별이 좋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또 사기지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거든요. 지키기가 아, 언덕 아래에서 렉스템의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미네랄 채취만 못하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최선의 수고 그러면서 멀티를 급하게 하지 않으면서 입구 지역 좁히는 데만 주력을 한 노준규의 판단이 적절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고유규 선수에게는 이제 한 방밖에 없어요. 한 방. 상대방의 그 앞마당 지역에 터렛이 지어져 있는 곳으로 말고 약간 좀 우회를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정말 이 빈틈을 잘 삐집고 들어가서 본진까지 가는 이런 그림이 아닌 이상은 지금 멀티를 계속 수비하는 쪽으로는 답이 없어요. 네. 노준규는 5시 가져가더라도 수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격이 네, 병력 배치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한방 병력을 서너 모으면 화력이 얼추 싸울만은 합니다. 싸울만은 한데 문제가 뭐냐면 언덕 위에 그런 이점을 좀 받으면서 탱크 대 탱크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잡아놨단 말이죠. 언덕 안에서 비슷한 수로 올라가는데 시즌 모드 된 탱크라인을 뚫는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노중에는 이것만 물고 늘어지면 되는 겁니다. 정말 네,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포인트는 이렇게 다 그 단단히 방어라인을 구축해놨습니다. 한점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고인규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고인규 선수는 아예 한시 라인에 있는 저 레이스와 탱크를 뚫은 다음에 다
다시 한번 한시에 뭐 선벌대처럼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이후로 끌고 가는 그렇게 돼도 불리한 건데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네, 아 일단 고유기 선수가 입지역을 지키면서 한시 스타팅까지도 가져가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경기를 플레이하려고 하네요. 예, 드라시브로 수비를 하러 왔죠. 수비를 하러 이제 온 이상 더 이상 시간이 지연되면은 공격할 타이밍이 없어집니다. 네. 여기 빨리 돌려댑니다. 상대편은 조이기 라인 전진에서 그어놓고 5시 5시만 그냥 먹고 있어요. 공짜로 먹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슬슬 뭐 스타포트 하나 정도 더 짓고 레이스만 꾸준히 모아주면서 탱크 위주의 병력을 모은다. 이렇게 되면 불안 요소가 계속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겁니다. 노준규. 아 고인규 현 시점에서는 걸 조합은 다르겠습니다만 유니카운트도 좋고요. 근데 언제까지 수비하면서 간신히 어떤 게 늘릴 겁니까? 네, 한시 라인을 뚫고 북쪽 라인을 수비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방어 라인이 1차 방어 라인이 있지만 여기가 뚫리게 되면 2차 방어 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차까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센터에 있는 병력이 올라가면서 3차 라인이 되니까요. 네. 아, 고인기 움직임 심상치 않으니까 노중기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SCV까지 태우면서 위에서 떨구고 탱크끼리 자폭을 유도한 다음에 뚫기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갈 건가요? 네, 마지막 폭사 탱크 폭사를 유도한 다음에 예, 마지막 한 방! 그쵸! 지금까지 10년 차인데 한시에 병력 동원을 네. 만들고 한시로 좀 지상군이 한 번만 더 가는 척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수백 게임, 수천 게임 하면서 뭔가 좀 뭐, 그 떠오르는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시는 그게 제조 한번 치닫도록 해야죠! 아 그냥 단 그냥 SCB 이동인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한 군데 확장기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중규는 다섯 네 시까지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정말 힘겹게 이민을 간 네. 네, SCB. 아 근데 곧 200개 다 찹니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고 기지도 하나 많아요. 고인규가 노중규가 이민 갔는데. 예, 그쪽에 좀 이 경제 상황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예, 힘든 이제 생활이 예상이 되는데 그쵸 일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많잖아요. 네. 아, 그 상황에서 드랍십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판단이에요. 네. 물론 실패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게 트럭십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자 10년의 노하우를 한번 믿어보고 싶을 겁니다. 공급 팬분들은요 고용이 한번 보여줘야죠. 네 10년이에요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네 한시의 탱크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탱크에 네. 떨구고 이 센터가 한시로 날아가야 됩니다. 레이스 죽이야 뭐 맞으면서 가는 거죠. 네 자 수병 아 수병력들이 먼저 배치되기 전에 아직도 잘 잡아야 되면 탱크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빠르신지 못할지. 네 미국 내려가야죠. 미국 내려가야죠. 네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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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돼요. 결국 병력은 없나요? 네 조금 더 병력이 나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잡아내면서 유니카운터 계속 앞서나가고 있고요. 나는 위 너는 아래 이렇게 네. 반반 싸움 가야 돼요. 여기 시즈모드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한 대의 활로가 열렸습니다. 병력 한 번 더 태워온 다음에요 5시 라인으로 또 같이 우회하게 되면 이거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5시 저거 수비 애초에 병 아이고 여기 끊어주기 갑니다. 끊어주기 여기 지키고 센터 날아오고 드랍십이 5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 그 바늘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찾아가야 되는 게 고인규예요. 네. 야 근데 노준규 미니맵 그림 그린 거 보시죠. 이게 이재호 급이에요 이 정도면요. 야, 이렇게 잘 막아놨습니다. 철에 네. 장막 쳐놨어요 지금. 정말 뭐 빈틈이 없네요. 네. 네. 뭐 털에 또 아주 그냥 빈틈없이 다 지어놓고 정말 최근에 이 노준규 선수가 베테랑전에서도 좀 실력이 많이 나아졌다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경기 내용이에요. 네 일단은 그래도 병력이 한시에까지 집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노준규 선수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 대규모 드랍십이 본진 혹은 5시를 노리게 되면요 빈틈이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드랍십이 1초 놀 시간도 없고 이 병력을 이 사이끼리 있지 않습니까? 털에 잘 많이 안 지어지는 혹은 어딘가라도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노준규. 아 네. 지금 예 고인규 예.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일단은 고인규 선수는 어차피 팩토리 병력으로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력 업그레이드 방어 업그레이드까지 다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업그레이드도 지금 갔네요. 네 저 그러면 또 자원이 지금 엄청나게 축적됐거든요 고인규. 네 쉽지 않지만 이 드랍팁이 혹시라도 네 혹시 여기 일단 뭐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네. 한시
이 시작점을 못 먹으면 이건 경기를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치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덕 위까지 마인 넉대박대박 유도하면서. 네, 정면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 뚜리만 네. 다른치는 공짜입니다. 여기 자리만 잡으면 고양이 다른치는 공짜, 다른치는 수비라인 없어. 아래에서부터 탱크 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 지역까지 잡고 여기 멀티 두 분해를 돌리면서 상대방이 이제 레이스로 공중에서 드랍십을 격추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인규 선수가 5시 멀티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노준규 선수 입장에서는 레이스를 모아서 이제 드랍십을 봉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3시에 배치해놨어요. 글로 네. 올 것 같으니까요. 그리로 잘하네요. 상대방이 이제 이럴 때 드랍십이 오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병력이 3시 쪽으로 오는 것도 좋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탱크를 태워 내려서 아예 반반상 어떻게 든 말에 여기까지만 멀티하게 되면 반반이거든요. 네. 고인규 병력 끌고 갑니까? 병력 끌려고 안 돼도 고인규 세상에. 방금 실어온 병력 다 죽었습니다. 바로 옵니다. 스캔 뿌려보고 지금 병력 없으니까 바로 들어오죠. 네. 이거는 힘들게 이 지역을 뚫어놨던 지금 효과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빨리 빨리 병력 드럽시다 태워야죠. 네. 아, 탱크 하나로. 아, 끌려가지만 않았으면,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예, 아, 그러면서 일단 12시 지역에서 레이스로 추가적인 드랍시 오는 것까지도 지금 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야,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못 봤어요. 네, 사러 왔어요. 자, 노준규 지금까지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4시도 먹고요. 아, 이거 심각한 실수였어요, 고인규. 네, 일단은 이거 긴 드랍시이긴 하지만 1시 자, 과연 여기서 공짜를 잡아먹었고 네. 엎치락 뒤치락 예. 드랍시을 굉장히 빠르게 사용하네요, 고인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설마 이것도 이거 흘리는 거거든요. 아, 안 가죠,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아, 그래, 아니 드럭스 하나만 먼저 한번 길잡이로 가보든가. 아, 네. 이거 안 돼요. 네, 일단 정면 돌파하고 있죠. 5시에요. 네. 한시 지역의 라인에 과연 네 한시 라인이 좀 더 네 중요한데, 네 일단 왼쪽 시즌보다 계속 늦네요. 네. 아니 한시와 11시가 지상으로 단절된 가운데 드랍식을 내주면 어떡합니까, 고인규? 예측에 맞는 노준규가 아, 12시에 레이스백스 좋았고요. 노준규는 그냥 지상병력들이 가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레이스가 결국 이 경기에 네, 앞으로를 결정되는 유닛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드랍십을 스타포트 두 개 정도에서 생산하면 괜찮은데 하나라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 막타. 예, 그래서 12시 지역에 있는 탱크 뺏어왔죠. 예, 일단 저 12시 이 1시 멀티 지역에 있는 저 능선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고인규 선수. 네. 자, 여기 뚫어버리니까 여기 뚫으면 지상이 열리긴 열리는 거거든요. 위에서 떨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병력은 없고요, 고인규. 뚫어내는 것들은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뚫어내야죠. 그렇죠. 드랍십이 없더라도 뚫을 수 있게끔 네, 이 지역을 뚫어가야 되는데 언덕 끼고 시즈 모드. 네.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드랍십도 거의 없는데요. 지상으로 못 들으면 못 다닙니다. 한시는 고립되는 거예요. 네, 아, 뭐 고인규 선수가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앞서면은 혹시 모르는데 지금 노준규 선수도 업그레이드 너무 잘 따라와줬고, 이거는 뭐 병력 상황에서 정말 좋은 싸움, 뭐 좋은 전술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정면적 싸움에서는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골리앗, 골리앗. 제대로 끊어주면 제대로. 아, 고인규의 움직임이 확실히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왔고, 아, 이제 노력의 여유가 컸죠. 네. 아, 여기 센터까지 깨겠는데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못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거의 이 상태에서 다수의 크로킹 메이지가 수액인데요. 네, 멀티에서 자원 채취하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인규 선수. 자원 채취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오늘 웅진은 양김 없이 3대0 승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민철, 김명우 쉬어요 오늘. 네, 여기서 이제 저 레이스라 눈에가 레이스라 좀 살려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드러시만 딱 잡고 빼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지상 병력들이 가서 끝낼 수 있거든요. 네. 뭐 할 것만 딱 하고 빠지는 이 노준규 선수의 플레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여유있게 스타포트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과 가스가 이제 넉넉해졌다 보니까 승기를 굳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해서 힘있게 몰아붙이면 이길 수 있다, 이 판단이 드디어 왔고, 예, 앞서서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게 노준규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네요. 네. 그리고 한시 사실상 지금 자원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누가 12시 뚫어버려도 이 정도는 뭐 마음만 먹으면 가게 갈 수 있겠네요, 노준규가. 네, 그래서 들어가죠. 네. 퇴근해야죠, 노준규도. 네. 괜히 지금
SCB를 맞아주는 건 좋은데 탱크라인이 너무 좀 약해 보입니다. 네. 탱크당 두 개 언덕 위로 아래 그냥 쏘면 데미지 들어갑니다. 맞으면서 가죠. 유리한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진짜 유리한 거죠 누가. 아, 허리 끊었죠. 오늘 웅진이 득점 지금 이제 3점 예, 세트 득실 예, 뭐 따내면서 거의 분위기를 거의 지금은 굳혀가는 상황이고 고윤기 선수 미네랄이 너무너무 적고 병력 숫자가 현저히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다르네요. 네. 뭐 잠시 후에 SK텔레콤과 CJ 경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웅진이 이기기만 하면 잠시라도 3등까지 8승 7패로 3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득실도 많이 득실이 안 좋거든요. 득실은 이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 1까지. 그렇죠. 예. 정말 짜릿한 아주 짭짤한 예. 뭐 이긴 않는 그런 승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뭐 3라운드가 7경기이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 한 경기만으로 뭐 경기가 그 승패가 그리고 그 랭킹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예, 득실을 쌓아가면은 결국은 포스 시즌을 가는데 혹은 또 뭐 정규 시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예. 좀 3연승 찍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연승 달리고 있는 우리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전차부대 보내고 있고 네 그래도 한시 멀티를 와 그리고요 네 아 확실히 팀 내 뛰어난 저거가 많으니 이지호의 저거전은 더욱 좋아지고 팀 내 좋은 테란 형이 있으니까 노준기 테란전도 좋아지고요. 네 경기전 잘한다라고 팀 코칭 스태프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노준기 선수가 1초만짝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네, 오늘 경기 장기전에 이런 운영 능력은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자, 10년차 고윤규가 힘이 쭉쭉 빠집니다. 아, 체력이 붙이고 있어요. 네, 정말, 초반부터, 예, 정말 뭐라 붙이면서 잘 해줬는데, 정말 노준규 선수도 너무나 잘해줬고, 고윤규 선수가 정말 한 끗 차이로, 예, 정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경기 잘해줬거든요, 고윤규 선수도. 아,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가보는데요, 거의. 네, 뚫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GJ. 네, 아 노정규까지 아 다성 1위 팀내 다성 1위 김민철 그리고 한참 뭐 회복해야 되는 강판 김명훈을 그 카드를 소모하지 않고도 3대0으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웅진입니다. 네 엔트리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졌고 그 상성만 어느 정도 잘 맞춰서 나가게 되면 웅진은 우승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보여줄 만큼 팀이 계속 3라운드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네요. 네. 김유진과 노준규 아시네가 부쩍부쩍 커 나가고 있는 옹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이 백업해주는 선수들이 너무나 플레이를 잘해줬기 때문에 옹진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1, 2라운드 때의 그런 경기 결과와는 좀 다른 옹진 스타즈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공군과 옹진의 대결 3라운드 이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 다음에 포스트이네요. 첫 번째 경기 변형태 차명환 고인규 다른 공군도 노장들을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만은 웅진의 패기에 그리고 이재호의 뛰어난 저그전에 그냥 막혀버리네요. 네 웅진의 전략 네 프로토스는